Hi, I'm back with a video of cooking pork in a cauldron. Is the food cooked in a cauldron so that I can have it with the radish gimps that I made for the video last time? When I went to Gagopun Earth House Pension before, I saw the cauldron and have wanted to cook in it someday, and I did. I picked apples in the garden and used the fresh apples and put in many kinds of ingredients as the iron power so big. It was a good experience of cooking in a traditional way and having fun. I will make tastier Busan than Busan specialty restaurant. The pension houses changed their roofs with new ones after 7 years and welcomed us. As soon as I got there, I went to the apple garden, being curious if the apples were ripe, and they ripened. 와, 이거 대만하다. 아, 누가 먹었네? 손님이 벌써 먹고 갔어. 아마 세 개. 자, 이거는 상차가 양호하니까 따겠습니다. 아, 싱싱해 보여요. 이게 약을 조금 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맛은 더 있어요. 어,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어, 자, 색깔 한번 보세요. 이 나무는, 와, 영양 상태가 좋은가 봐요. 나무들 중에서 가장 탐스럽게 열렸어요. 이 상태 좋아요. 아주 예쁘네요. 아, 이렇게 떴습니다. 와, 이 알에 달린 거 이것도 싱싱하고 예쁘죠? 어, 이거 줄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 와, 재밌다. 와, 사과도 이거 사가야 되겠어요. 우리 한 상자 사서 나눠봅시다. 진짜 이거 사장님께 돈 내고 따갈 거예요. 이거는 기념.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보셨나요? 이런 사과? 와, 이거는 기념이에요. 이만큼 일단 땄으니까 이거는 이따 요리에도 쓰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딴 거를 어떤 맛이 나는지 지금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꿀맛이에요. 물집이 많아요. 어. 이런 맛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싱싱한 거 처음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대하고 왔는데요. 자, 여기는 약간 까만 부분이 있는데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아까 저 양호한 사과보다 제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노랗죠? 이 노란 부분이 꿀이에요. 진짜 달아요. 과즙 보세요. 물이 흐르죠? 가져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니. 다 먹고 가야 되겠어. 전에 왔을 때 이게 익지 않았는데
아, 이제 까맣게 익었어요. 아직 안 익어가지고 그때 못 따갔는데 오늘은 까마중에 많이 따갖고 가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식재료가 많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데 와서 이렇게 몸에 좋은 다른 데서는 보기도 드문 이런 걸 또 따고 더 딸게요. 한 봉지 다 채울게요. 채로 반만 잘라서 불이 올라가요. 상아도 여기서 딴 거니까 재료가 풍부해서 그냥 막 기름이 많이 빠졌네요. 네, 잘 익었어요. 이것도 삼겹살이고, 잘 익었어요. 네, 전부 다 삼겹살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앞다리살. 네. 네, 너무 또 삼겹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앞다리살 같이 섞어서 하면 네. 침 넘어갑니다. 육수를 나중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쫄깃하고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육수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됐습니다. 네,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아, 윤이 나네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윤나게 잘 익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쫄깃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성공입니다. 이게 가마솥인 것 같습니다. 아, 육즙을 보세요. 이 간이 얼마나 잘 됐는지 간장도 넣었지만 야채에서 간이 된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한 소감.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네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이 윤기 나는 것 좀 보세요. 거기다가 무까지 이 색상지 보세요. 다 꼬들꼬들해보이죠? 자,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육벌리도 준비가 됐고요. 됐어요. 그리고 추우니까 모닥불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답니다. 삼겹살이죠? 윤기가 있고 여기서 나는 사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양파 넣고 배도 넣고 그리고 대추도 넣고 여러가지 재료를 많이 넣으니까 그만큼 자연의 재료에서 그 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전날 제가 해온 거예요. 더덕을 좀 다져서 넣었어요. 그래서 더덕의 향에 배어가지고 고추장을 조금 첨가해서 뭔가 조금 더 걸쭉한 맛을 그래서 훨씬 좋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까마중을 이렇게 많이 따왔어요. 잼을 만들어야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맛집 영상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